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5일 일요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한 며칠 전부터 갑자기 상당수 국민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비판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준석 칭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변심이 어떤 논리에서 일어났는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무단 가출을 해가지고 저 부산, 제주를 돌면서 공개적으로 직속 상관인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것을 보고 저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폐륜이다. 그리고 해당 행위다. 빨리 윤석열 후보가 정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김종인 문제도 이제 질질 끌 때가 아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난 금요일 밤에 이른바 울산회동에서 이 선대위 구성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이 된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 이준석, 윤석열, 김종인 지지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니겠느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여러분들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이 바뀐 이유 중에 큰 것은 뭐냐. 정권교체가 대의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나의 사감도 죽여야 한다. 정권교체를 가장 큰 일종의 명분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의에 방해가 되면은 비판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칭찬을 한다. 이준석을 비판했던 이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당대표로 당선되는 것이 정권교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밀었다가 정권교체에 도움이 안 되니까 비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준석 킬러라고 할 만한 전용 여사도 이준석이 당대표 되는 것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는 뭐 이준석, 윤석열, 김종인 이런 개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시비비나 호불호를 결정하는 마음입니다. 이건 아주 성숙한 태도입니다. 예컨대 재판에서 어떤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그 인간에 대한 단죄가 아닙니다. 그 인간이 한 행위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겁니다. 성경에 이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라.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라. 이것은 어떤 인간에 대한 평가와 그 인간이 하는 행위에 대한 평가를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분. 그 인간에 대한 평가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잘하면 잘했다 하고 못했다고 하면은 못하면은 못했다고 비판을 해야 된다. 시시비비 정신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국민들이 바로 문명국가와 인류국가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무조건 단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바뀐 경우죠. 울산회동은 일종의 대동단결의 정신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준석과 김종인도 용서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잘하니까 칭찬한다 이런 마음입니다. 대동단결은 뭐냐면은 문재명 세력과 김정은에게 반대하고 대한민국에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이라는 일종의 대전략입니다. 정권교체를 이루려면은 대동단결이 가장 큰 전략이란 이런 이야기인데 어제 마침 윤석열 이준석이 부산 서면에서 거리 유세를 할 때 부산 시민들이 외쳤다는 겁니다. 뭉치면 살고 허태지면 죽는다.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도전을 꺾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정신이 바로 이 대동단결 정신입니다.
이제 큰 국가 위기를 만나가지고 김정은 세력과 대결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하는 마당에 다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 유명한 구호가 등장한 겁니다. 아주 역사적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지지자들의 특히 부산 시민들의 높은 수준의 애국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현재로는 윤석열 후보를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보호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를 대책 없이 비판하는 것은 이것은 해당 행위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해악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대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윤석열을 가장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윤석열이 정권 교체를 위한 유일한 도구니까 피눈물을 삼키면서도 지지한다 이런 마음이죠. 이렇게 보니까 이준석과 김종인이 그동안 윤석열을 흔드니까 분노한 겁니다. 그것은 결코 윤석열이 좋아서가 아니라 윤석열이 정권교체의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데 왜 이준석과 김종인이 계속 흔드냐. 그런데 지난 금요일부터 흔들지 않고 이준석이 뒷받침을 잘 해주니까 또 김종인도 과거의 오만한 태도를 버리니까 생각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따라서 윤석열, 김종인, 이준석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용서하는 마음 또는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뀐 것은 피눈물을 씹으면서 자신의 사감을 죽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와 진실, 정의, 자유의 가치를 앞세우려는 공평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문재명 세력의 바로 속에서 그만큼 성숙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윤석열이 지휘한 적폐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나온 한 공안기관 간부 출신을 제가 만났더니 이분이 그 경선 과정에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윤석열이 대통령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범우파의 다른 인물을 생각해봐도 도무지 믿음이 안 가고 이재명에게 이길 사람은 윤석열 뿐이니 찍어야죠. 이게 공산화를 막는 길입니다. 피눈물을 씹는다는 말이 바로 이 순간 제가 느낀 감정입니다. 그 무렵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검찰 역할을 하면서 지휘했던 권성동 씨가 윤석열 후보에 의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직후에 이 조선닷컴에 한 분이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런 댓글입니다. 참 댓글을 썼더라고요. 권성동은 탄핵 주동자로서 자신이 한 행위에 정중히 사과부터 하라. 아무리 잘된들 인간답게 살지 못하면 나이 들어 후회한다. 무고한 자당 대통령을 탄핵하고 기껏 세운 게 문재인 정권이었나. 자네가 한 행위에 소상공인 서민들 피눈물 흘리고 있다. 문재인의 폭정과 나라 파괴에 분노하여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탄핵파 너들이 한 행동을 용서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이 걱정 없이 살도록 하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지금 너들이 만들어준 주사파 문재인 정권은 거꾸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게 하고 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건 문재인의 나라 파괴, 폭정, 학정을 속 시원하게 단죄하고 나라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줄 배포가 있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이다. 권성동이는 원죄를 잊지 말고 정권 교체에 힘써 죄값을 다하라. 원죄를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원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대동단결해가지고 정권 교체하라. 이게 바로 국민들이 피눈물을 씹으면서
이준석을 용서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